포하 안녕하세요, 포비예요. 여러분은 혹시 공포 영화를 잘 보시나요? 공포의 정도에 따라 잘 보는 분도 아닌 분도 있을 겁니다. 만약 사람을 납치하거나 납치를 계획하는 유튜버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럼 바로 잡혀가지 않을까? 오늘의 의문의 유튜버 00390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유튜버는 구독자 3.5만 명을 가진 유튜버입니다. 수요일에 소개한 미스터비스트나 다른 유튜버들과 비교해서 구독자가 굉장히 많은 유튜버라고 불리기에는 구독자가 적은 유튜버였는데요. 하지만 이 유튜버는 특이한 영상들로 구독자 수보다 훨씬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이한 영상이란 사람이 말도 나오지 않고 영상에서 나오는 내용은 여자가 방에서 혼자 뒤척이거나 그게 아니더라도 거의 모든 영상에서 여자가 등장하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단순히 여자가 영상에 나왔다 라고 해서 영상이 특이하다고 하기엔 무리가 있는데요. 초에 짧은 이 영상을 보면 기분 나쁜 삐소리와 함께 여자가 뒤척이는 영상인데요. 그리고 또 다른 이 영상은 여자들이 방에 누워있는 영상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여자들이 누워있는 영상이라고 할 사람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더 이상한 건 영상의 설명이었습니다. 정찰을 위해 밖으로 나가야 하고 누가 있고 어떤 사람이 적합한지 주위를 둘러봐야 한다. 우리는 사냥을 간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냥을 간다고 표현했다고? 거기다 이상한 내용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조종하고 최종 목표에 집중해야 하고 그들을 집으로 데려올 수 있어야 합니다 라는 내용도 설명에 적혀 있었다는 거죠. 이 설명을 보게 된 후에 대부분의 사람이 생각하는 많은 단어 중에 모두가 공통적인 단 하나의 단어를 떠올렸을 텐데요. 그건 바로 납치.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 이 유튜버가 여자들을 납치하는 거 아니냐 라는 의혹을 주장했는데요. 거기다 또 다른 주장은 이 유튜버가 사람으로 요리를 한다 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채널에 올라온 요리 영상 때문이었죠. 영상의 시작은 Meet Lesbian No 87 이라고 적혀 있었고 이 영상은 다른 요리 영상들처럼 요리 재료, 재료 손질, 조리 과정 등 요리를 하는 과정이 없는 영상이었는데요. 영상의 내용은 요리를 굉장히 가까이서 찍어서 어떤 요리인지 모를 정도로 알아보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의 설명창에도 굉장히 이상한 내용의 설명이 적혀 있었는데요. 암컷이 고기를 회수하여 냉장고에 일정 기간 보관하고 숙성하면 부드러워진다. 확실히 젊고 여성스러운 고기가 가장 부드러운 살을 가질 겁니다 라는 내용의 설명이 있었죠. 이 설명을 보고 사람들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영상에서 여자들이 계속 나오는데 깨어 있는 것도 아니고 뒤척거리기만 해? 거기다 설명에는 사냥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이 유튜버 납치범 아니야? 사람을 사냥한다는 건가? 그리고 이 요리 영상도 사실 요리 영상보다는 그냥 재료 보여주는 영상에 가깝잖아. 그리고 설명에는 암컷의 고기를 회수한다는 내용까지 있는데 이 요리 진짜 사람으로 만든 거 아니야? 등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영상도 볼 수 있었는데 이 영상에서는 한 남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사토미. 사토미는 옆에 있던 검은 봉지와 그 봉지를 묶어놓은 밧줄을 힘들게 들어서 창문 밖으로 냅다 던져버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거기다 그 떨어진 봉지를 다시 들어서 쓰레기통으로 보이는 곳에 던져넣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봉지 보면 무언가 떠오르죠. 크기나 형태가 사람이 들어있어도 이상하지 않을 크기였는데요. 그리고 이 영상의 설명에서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토미처럼 창문 밖으로 버리지 말라. 가방을 끌거나 바퀴가 있는 물건을 이용해 운반해라.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요리를 해서 이웃에게 맛있는 요리를 주는 것이다 라는 내용의 설명이 적혀있었다는 것이죠. 사람같이 생긴 형 채의 봉지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요리를 해서 이웃에게 맛있는 요리를 주는 것 이라는 설명에 사람들은 이 유튜버가 사람을 납치하고 사람을 요리하는 유튜버다 라는 주장을 확신했습니다. 사람들이 이혹과 함께 이 유튜버의 정체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영상 제목의 대부분은 이탈리아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채널 소개에는 영어와 이탈리아어로 본인을 소개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채널 소개의 내용은 구독하지 마라, 날 귀찮게 한다, 제휴를 제안해서 돈을 줘도 난 관심이 없다 라는 글이 적혀 있었죠. 유튜버가 구독을 귀찮아한다니 이 유튜버는 유튜브를 취미로 하는 걸까요? 그리고 소개의 마지막 줄에는 나는 차갑지만 살아있는 여자를 좋아합니다 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00390의 계정은 2015년 11월에 유튜브에 가입했고 2016년 1월에 첫 영상을 올리면서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많은 유튜버들이 처음에 본인이 생각한 주제로 영상을 찍고 활동을 시작하지만 계속해서 처음 주제로 활동하는 유튜버는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선택한 주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영상을 만들기 힘들거나 조회수나 구독자가 많이 늘지 않아서 바꾸는 사람들도 많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유튜브 활동을 더 하기 힘든 사람도 많죠. 하지만 00390의 유튜브 초기 활동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습니다. 여름방거리 탐험이라는 영상에서는 차를 타고 가다가 여자들이 지나갈 때마다 차의 속도를 늦추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러다 한 여자를 찍을 때는 X표시와 함께 트로포 그라사라는 자막을 적어두었습니다. 트로포 그라사라는 뜻은 이탈리아어로 너무 기름지다 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설명한 요리 영상과 연결지어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의심스럽다 라는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다 이 영상의 설명에서도 슈퍼마켓을 상상해봐라, 다양한 물건을 파는 코너가 있고 그 중에서는 감자칩을 파는 코너도 있다,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감자칩이
감자칩이 있는데 매번 다른 감자칩에도 도전할 수 있다. 다만 먹어보기 전에는 좋은지 알 수 없고 그건 거리에서도 마찬가지다. 난 슈퍼마켓에 가서 상품을 관찰하고 조용히 선택하고 구매하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설명이 있었는데요. 이 설명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사람은 왜 갑자기 슈퍼마켓 얘기를 하는 거야? 그냥 감자칩을 좋아하는 사람 아니야. 크크크. 갑자기 슈퍼마켓 얘기에다 감자칩 얘기라니 의아한데요. 사실 이탈리아어로 감자칩은 여성의 생식기간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감자칩을 여성으로 비유해서 해석한다면 슈퍼마켓에 가서 관찰하고 조용히 선택하고 구매한다 라는 영상 설명이 차에서 여성을 관찰하고 조용히 선택한다 라고도 해석될 수 있는데요. 00390은 정말 여성들에게 몹쓸 짓을 하는 유튜버일까요? 00390은 도대체 어느 선까지 넘으려고 하는 걸까요?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경찰이나 다른 단체의 활동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00390을 의심하던 사람들에게 갑자기 하나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건 바로 00390 채널이 마르코 콜롬보라는 포토그래퍼와 파트너십 관계라는 소식이었죠. 그게 왜 놀랄 상황이야? 마르코 콜롬보는 본인의 프로필에 00390의 영상은 다양한 자료를 편집해 만든 실험적인 영상이고 이것은 마음속 깊은 곳으로의 여행입니다. 다른 감정을 생성하며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려있습니다 라는 글을 적어두었는데요. 한마디로 00390의 영상은 실험적인 영상이고 그걸 보고 느끼는 감정은 시청자의 몫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앞에서 소개한 영상들은 다 뭐야? 사실 앞서 소개한 영상들이 설명해서 한 번도 00390이 사람을 죽였다라든지 사람으로 요리를 했다라고 직접적으로 적어둔 건 한 번도 없었습니다. 00390에게 붙은 의혹들은 영상 설명을 해석하고 영상과 연결짓다 보니 생긴 오류였죠. 그게 오류야? 왜? 만약 채널에 또 한 명의 여자를 찍은 영상이나 또 이야기 힘든 설명이 붙은 영상이 올라온다면 사람들은 여자를 또 납치했거나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오해를 했을 사람들이 많겠죠. 실제로는 그런 행동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지만 납치범이라는 의혹을 확신으로 바꾸는 실수를 하는 사람이 많았을 겁니다. 우리는 이 영상을 통해 선입견이라는 단어에 대해 시각적으로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생각이라는 뜻인데요. 영상 내용과 영상 설명을 연결지으면서 00390에 대해 선입견들이 생겼고 그리고 그 이후로도 다른 영상들도 예전의 영상과 연결지으면서 선입견이 의혹으로 발전된 것이죠. 사토미가 쓰레기를 버리는 이 영상을 잘 봐주세요. 사토미가 봉지를 매우 힘들게 들어올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봉지를 들고 나서는 너무 가볍게 던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다 거리에 쓰레기통으로 쓰레기를 버릴 때 봉지가 무겁다면 쓰레기통으로 떨어지면서 당연히 큰 소리가 나야 할 텐데요. 하지만 툭 하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의혹처럼 사람이 들어간 봉지였다면 당연히 큰 소리가 나야 했겠지만 그러지 않았기에 이 봉지는 매우 가볍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영상들을 살펴보면 이 요리는 그냥 고기가 들어간 요리였고 이 영상은 그냥 여성분들이 거리에 보일 때마다 차 속도를 늦춰서 찍은 거였죠. 첫 인상이 중요하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첫 인상이 중요한 이유도 내 첫 인상을 좋지 않게 남긴다면 나에 대한 선입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명이 없다면 이해하기 힘든 영상을 업로드해놓고 선입견을 강화할 수 있는 설명들을 적어두어서 사람들이 선입견에 스스로 빠지도록 한 00390과 마르코 콜롬보. 내가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미 머릿속에 박혀있는 생각은 현실을 삐딱하게 볼 수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네요. 이 실험적인 영상들과 실험을 통해서 사람들의 선입견이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00390과 마르코 콜롬보는 또 어떤 영상으로 우리에게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들까요? 오늘은 이렇게 남들에게 납치 등의 범죄나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지만 사실은 아무 일도 저지르지 않은 유튜버 00390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람의 인상이나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대해 선입견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면 현실과 다르게 오해나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채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선입견 때문에 다른 오해나 비난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선입견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네요.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린이들 모두 사랑합니다. 그럼 포바.